이렇게 예쁜 배롱나무가 저희 옥상에 있는데 뭐 그 멀리까지 가서 보느라고 그랬나 몰라요. 예뻐.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요리는 예술이야, 예술.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시원하기까지 한데. 역시 빛이 중요해. 너무 맛있다. 나 빵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새콤달콤한 소스에 이렇게 젖어서 먹는 바게트, 버터에 구운 바게트 너무 맛있어요. 나 왜 이런 게 이렇게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놀이, 빛놀이. 이래서 자꾸 영상을 찍게 되나 봐요. 요거는 제가 따온 호박인데 꼬치랑 찌개 만들 거예요. 손에 묻어나지만 않을 정도로 구워볼게요.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넣고 올리브유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아 소금만 돼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말려볼게요. 두툼하게 썰어서 고추장, 된장 고추장 찌개에다 넣으면 너무 맛있겠죠? 마늘 넣고 다시다 넣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끓여가지고 아 너무 맛있겠다. 맞아 너무 맛있다. 호박과 감자. 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야 진짜 빛이야 역시 빛. 모든 것은 빛이야. 사람을 끌어당기고 매료시키는 것은 빛입니다. 아, 요렇게 해서 뒤집어서 또 30분 정도 더, 1시간 정도 더 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이대로 샐러드나 파스타나 다 어울리겠죠? 그럼 이게 토마토 향이 밴 올리브유가 되겠죠? 요새 각종 향이 밴 올리브유가 유행이잖아요. 만들어놓으면 냉 파스타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요리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다니. 아, 예쁘게 찍으려다가 덜어놓고 찍으려다 기절할 것 같아요. 배고파서 얼른 밥 먹어야 돼요. 밥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약간 한김 나가서 식은 찌개에다가 이렇게 밥 말아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얘도 멈출 수가 없네. 아. 소스를 넣어야지. 때 되면 알아서 잔디 깎아주고 알아서 이렇게 나무와 꽃들이 알아서 잘 크는데 관리해주고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냥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팠네. 팀은 아주 당당하게 특정 남에게 다가가 경고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소개팅 역은 이 여자 미씨였는데요. 소개팅 첫 만남부터 되도 않는 장난으로 팀을 당황하게 만든 미씨. 행동뿐만 아니라 말본세부터가 개념을 집에다 거의 모셔두고 온 듯 했습니다. 파리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위안삼아 한편의 그림 같은 이 순간을 즐겨보기로 합니다. You know, let's pretend we're in the manipulating le déjeuner sur l'herbe. 스티커가 되네요. 우리 연일 땅 있을 거지요. 따로. Now, let's pretend we're driving. 아, 맛있겠다. 손이 못생기면은 장갑을 끼면 돼요. 짠. 약간 도톰하게.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거 아시죠? 됐어요. 오, 맛있겠다. 이거죠, 이거죠. 대충 이렇게 섞어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거 여름마다 이거 너무 잘 해먹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호박을 심은 거예요. 호박은 꼭 심어야 돼요. 그 동그란 호박으로 하면 더 맛있어요. 호박 따러 시골집 가야 되는데 더워서 가기가 싫으네요. 요런 마당, 풀이 달 수 없는 요런 마당, 딱 집 요렇게 짓고 싶네요. 와, 진짜 잘 길렀다 이거. 와,